흔히들 주식 투자를 할 때 1등 기업에 투자하라는 말을 하곤 합니다. 하지만 세상에 영원한 1등은 없습니다. 1등 기업이 2등이 되기도 하고 2등 기업이 1등으로 올라오기도 합니다. 1등이 될 만한 2등 기업에 투자를 한다면 좋은 투자 기회를 잡을 수 있고 1등에서 내려올 기업은 주식을 팔아 위험을 피할 수도 있습니다. 나는 네 가지 정도의 요인으로 1등 기업이 바뀔 수 있다고 봅니다. 첫째, 새로운 기술의 탄생입니다. 스마트폰 때문에 시장에서 밀려난 노키아나 디지털 카메라 때문에 사라진 코닥 같은 기업들입니다. 기술의 변화가 더욱 극심할 앞으로는 정말 잘 지켜봐야 합니다. 둘째, 제도의 변화입니다. 제도가 바뀌거나 새로운 제도가 생기면 1등이 바뀔 수 있습니다. 1998년도에 펀드 시장 활성화를 위해 뮤추얼 펀드 설정이 허용된 적이 있습니다. 미래의 셋이 자산운용사들의 선두에 서는 중요한 계기였습니다. 셋째, 소비자의 기호 및 소비층의 변화입니다. 늘어나는 소비층을 주목해야 합니다. 노인 인구와 모바일 인구, 1인 가구 같은 소비층입니다. 소비자의 태도나 취향 변화도 주목해야 합니다. 넷째, M&A입니다. 신일본제철과 포스코가 철강산업의 선두 그룹에 있었을 때 인도의 미탈스틸이 M&A를 통해 1등에 오르는 일이 있었습니다. 이처럼 위대한 기업은 언제나 존재하지만 늘 바뀐다는 걸 명심해야 합니다. 세상에 영원 불변한 것은 없습니다.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늘 언제나 투자의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.